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이한 시골집이 발견이 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주변 풍경 한번 먼저 보시죠. 이런 식으로 옆에는 양옥집도 있고, 아, 저 위에 집 좀 보세요. 조그만 집 보이시죠? 엄청 낡은 집이야. 이런 식으로. 이쪽은 도로가. 그래서 쭉 가면은 평야. 야, 저 오래된 낡은 집이 진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세월의 멋이 있다. 낡은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폐가 또 더하면은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,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런 게 세월의 멋인 것 같아. 샘핑, 고려청자 같은 것도 샘핑이면은 멋이 없잖아요. 세월이 좀 내려앉아야지 멋이 있듯이. 그런 거 찾으러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채널의 목적이에요. 세월이 많이 말 그대로 앉아있는 그런 집 찾는 게 말 그대로 영상을 촬영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예쁜 집도 좀 찍는 거고. 이 집이에요,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. 야, 이제 가까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특징이 있어요. 한번 가까이 가보죠. 와, 안채가 바깥으로 이루어진 집인데 진짜 오래된 집이야. 바깥에는 창문이 아주 멋지네. 안채. 바깥하고 안채 합쳐가지고 한 50평 되는 좀 여유가 있는 집이, 옛날로 따진다면 여유가 있는 집. 이야, 집 특이하다. 와, 이거 보세요. 집이 진짜 이런 창문이 보기 좋더라고. 이렇게 옛날 시골 집에다가 살면서 이런 창문도 뭐 옛날에 아주 뭐 70년, 80년 전에 나오는 창문이 아니에요. 이런 창문도 그 당시에는 신식 창문이었다 보시죠. 신식 창문. 텃마루 짤일 거예요. 텃마루 짤인데 예전 뭔가 이렇게 재료들이 좋은 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문짝을 댄 거죠. 요즘으로 따진다면은 이중 샷시 발코니라고 보시면 돼. 와, 여기 진짜 이 집 진짜 이거 좀 봐. 물대포도 아주 그냥 예쁘게 잘 만들었네. 엄청 오래된 거예요. 저기서 나오는 저 새가, 새인가 봐. 새. 새가 뿜어대는 물대포는 좀 한번 맞을만 하겠는데. 머리 빠지는 거 아니야, 괜히? 물대포 잘못 맞았다가. 가뜩이나 머리숱도 없는데. 대문. 오, 뭔가 진짜 포스가 느껴지네. 이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 딱 보는 풍경이에요. 집이 예쁘다. 집을 제가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측면 각도가 집은 제일 예쁘게 잘 나와요. 멋있게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